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지만 그래도 좋은 누리양의 기적 같은 생환과 위기의 순간 슈퍼맨처럼 나타난 시민 영웅들의 가슴 따뜻한 소식도 있었습니다.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준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이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도로 위 전복된 차량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모두 힘을 합해 넘어진 차량을 힘겹게 일으켜 세웁니다. 구겨진 차 문을 잡아당기기 수차례. 가까스로 한 여성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빠져나옵니다. 지난 10월 청주시 사직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입니다.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달려온 시민들 덕분에 차 안에 갇혔던 여성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는데요.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죠. 피라도 막 흘릴까 봐 막 걱정되는 데서 쳐다봤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외상은 없으시고 4명, 5명 되니까 그래도 돌아가더라고. 차가 가벼운 거라. 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을까요?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좋은 누리양은 열 하루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민관군의 자원봉사자까지 5,700여 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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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올해로 10년째 한 통화에 3,000원의 정성을 모으는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서도 작은 기적들이 이어졌습니다. 영동의 산골 마을 다 쓰러져가는 컨테이너에서 살아가는 정원의 가족을 돕기 위해 5,7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고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. 또 태어날 때부터 방광기형의 만성 신부전증,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경철이에게도 2,700만 원의 온정이 이어져 신장 기증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. CJB는 새해에도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.